걸어왔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이 지치신 주님 소소 매일매일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시멸구가 우리에는 붉은 장자로 손과 발로 다 즐기신 지치신 주 죄인들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많은 은혜를 받은 이루어지던 십자가 위에 하늘나라에 호소하시는 보림받은 주님이여 누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우리의 생명 주께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들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예수 십자가에 눈이 띄어서 그대는 시끼어 있는가 그 허공 괴에게 받은 능력 그대는 참오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아픈 속에 영원한 그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바깥으로 들어가게 그대는 행복을 나는가 아무 때나 우리는 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열어 있는가 어둠 속에 오는 날이니까 깨끗이 쉽게 열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용접할게 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너는 한 곳에서 그릇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쉽게 열어 있는가 어둠 속에 여는 날이 되나 깨끗이 쉽게 열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선물단체 보다 우리 계시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쉽게 열어 어둠 속에 여는 날이 되어 깨끗이 쉽게 열어 우리를 대해서 부부하시어 주위에서 십자가 되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해서 이전에 행하던 아닙니까 주가 보던 모든 때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망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본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끊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복보다 더더욱 죄복을 믿습니다 빈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신경해 주의 복을 흔드는 빈곳이 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어 깨끗하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탓이 변하여 기쁜 찬송해 주의 복을 빛꽃이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세상 모든 영화 즐겨가던 모든 것 주를 도망도 못하던 주의 복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고 깨끗하게 나의 모든 고뇌는 전천국의 삶에 나의 평생 자랑 주의 심장으로 주의 복을 믿고 주의 은혜가 깨끗하게 평창던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영혼을 우리 당장을 다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것이 그의 피 보다 돌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네
부동한 생명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해 하시는 시에 그의 피 금보다도 있게 하고 주님의 깨끗한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사고를 나갔으니 천국에 끌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해 하시는 주신 우리의 길을 보다도 있게 십자가 흔들리 날마다 이기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눈보다도 이 십자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특히 비판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비판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며 그것은 허상이고 허구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러 오면 믿습니다 하는데 믿으면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그리고 다시 1000년 전 그리고 700년 전 그리고 약 500년 전에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각 시대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유대 민족사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면 국보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료가 아닌데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 고대 문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연대별로 소개를 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셔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불안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곧 그 말씀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시대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됐고 최장기간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약 100년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주어지기까지는 약 1600년 동안 몇 명이 기록했냐면 33명에서 34명이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다수가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 이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이분들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 80세였습니다. 이때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 시대는 500년이 지난 후에 BC 1010년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3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사야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약 3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BC 480년에서 470년 이때 스가랴 시대가 도래합니다. 스가랴서를 이때 기록하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먼저 모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가 기록했던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가리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1450년에서 80세를 더 플러스하면 153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접근하더니 먼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인 결과는 이 사람들은 에덴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뱀이 바로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가 누구입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에는 여자라는 이 단어가 동정녀,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문학 사상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여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성경은 가문자입니다. 장정 60만 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수를 거기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이렇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남자라는 말을 빼버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는 상관없이 동정녀 처녀 혼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 마귀 머리를 부순다는 말씀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마귀를 통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에 못을 박을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은삼십을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가룟 유다인데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후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라고 조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되는 마지막 그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날 양이 죽는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천상을 세계를 보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가 기록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에 유월절 날 죽은 이 양을 가리켜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이 죽은 이날을 성경 강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달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이 죽은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은 달력을 새로 바꿔버립니다. 해를 바꾸시고 달을 바꾸시고 시간을 바꾸십니다. 무슨 말합니까? 역사를 새로 써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출애굽 역사에서는 역사가 새로 씌워집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한 책을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날 밤에 이달을 해의 첫 달 달이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분명히 역사는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맞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2016년 이 연대가 무슨 연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새로 시작된 연대입니다. 2016년 연대는 전 세계에 유럽이든 아시아든 그리고 저 아프리카든 그들이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2016년이란 연대는 전 세계 만국 공통 연대입니다. 이 역사가 이 연대가 누구 연대예요? 예수님 연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그때 유월절 양이 죽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모든 인류 역사는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월절 날 양이 죽은 이 날이 과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되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500년 후에 그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날짜가 정확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어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막연한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기독교라는 것은 신비의 종교, 오늘 우리가 종교로 하기 전에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 나가실 때 그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 나가셨습니다. 이날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예비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호크마 주석을 참고를 하게 되면 바로 유월절 날이 시작되는 전날입니다. 제6시란 말은 유대 민족들은 시간 개념이 하루 첫 시작이 6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15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지어낸 가공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만났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갔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약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간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사건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쳐 세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생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사건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40년 광야에서 반석 사건 두 번 만나게 되는데 한 반석은 지팡이로 칠하는 반석이었고 또 한 반석은 말씀으로 명하라는 반석이었습니다. 두 반석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면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목말라하던 갈증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우리가 한글로 보게 되면 무슨 반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반석을 칠한 이 반석은 쭈루라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하라는 반석은 셀라라는 반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반석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덧마셨으며 이 반석은 따르시겠습니다. 곧 그리스도시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뱀들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 물렸습니까?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뱀은 영적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뱀한테 물린 시대입니다. 전부가 물려 있습니다. 마비 정세가 일어납니다. 독사 같은 이런 뱀한테 물리면 전부 독이 퍼져버립니다. 사단 마귀한테 물려서 잡혀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가리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노뱀 사건을 예수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왜 바라보면 살아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실패한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뱀이 달린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후에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반면에 그곳에 누가 달렸습니까? 뱀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하나는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뱀이 달려있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탄 마귀를 이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시대였는데 이로부터 약 500년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대는 다윗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다윗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BC 1010년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윗이 왕으로 오른 BC 1010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3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국기가 무슨 상징을 하고 있는 국기입니까?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3000년 세월이 흘러도 유대인들은 그 민족은 아직도 다윗을 국기로 그 상징적인 것을 그려놓고 아직도 다윗을 존경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약 천년 전에 이미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 과연 시편이 예수님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약 천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7절은 다윗이 기록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사람들이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천년 전에 시편 22편 7절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입을 삐죽입니다.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천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회이라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을 찔리실 것을 천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십니다. 모세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도 다윗시대 천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신이라도 수천 년 전부터 그 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을 기록한 예언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계속되는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어떤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갈 그 현장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하나님이 천년 전에 다윗을 주관하시고 천년 후에 시대를 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둘 때에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은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신이 내려왔을 때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천년 전에 시편 34편 20절에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윗이 기록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털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라 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나를 대적해서 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약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이때 시간은 흘러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 시대에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50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윗으로부터 이사야까지 약 30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대별로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현장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등을 때리며 두 뺨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약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현장에서 그 일을 당하실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굳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 이사야 5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실제적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00여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재판하고 신문할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묘지가 부자 아리마대라는 사람 부자 묘지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700여 년 전에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9절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서 약 300년 세월이 흘러서 BC 480년에서 470년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스가랴 시대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도래했을 때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정확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에 팔리실 것을 약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이 예수님을 팔고 성전에다가 은30을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랬는데 제사장 장로들이 이 은30을 성전에 던져진 것을 보고 이것을 주소서 하는 말이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토기장에 밭을 샀습니다. 그 토기장에 밭을 샀는데 이 밭을 피밭이라고 말하고 은30을 가리켜 핏값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전에 스가랴 11장 13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성경 속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 유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고대 문서가 지금도 진공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수천 년 된 오래된 그 고대 문서 손만 닿으면 부서져 버립니다. 바스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진공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정부에서 국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가공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실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 땅에는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또 세상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한시적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한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 그들이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 내리 속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설경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은 나에게는 참 소망이시고 참 생명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